안녕하십니까, 소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리스트에 대해서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IDLE 오늘도 여전히 실행을 하겠습니다. IDLE 실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 콘솔 창을 이용을 안할 거고요. 텍스트 창을 좀 이용을 할까 합니다. New 파일 누르시고, 예, 이렇게 창 하나 뜨시면, 저처럼 이렇게 준비하시거나, 지금은 완전히 그 파이썬 초보 분들 대상으로 지금 내용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하는 진행하는 내용들은 제가 다 따로 파일을 준비해서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모에도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리스트라는 건 요소의 모음이죠. 리스트라는 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지금 정리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빈 요소, 리스트는 요소의 모음이라고 하고요. 빈 리스트는 단순하게 이렇게 대괄호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건 숫자형 리스트, 그 다음에 3번은 문자로만 구성된 리스트, 그리고 파이썬은 숫자와 문자로 혼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 리스트로 이렇게 복합 구조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다이나모에서도 이런 구조가 다 가능한 거니까 다이나모를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F5 누르고 간단하게 실행을 해보면 일단 이 상황은 세이브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세이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파이썬 2.7은 한글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글 때문에 지금 이게 뜨는 거거든요. 이거는 Edit My File. 네, 누르면 간단하게 네 잠시만요 네 결과는 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프린트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결과 하나만 볼게요. 프린트 명령 사용하겠습니다. 1은 아무것도 없죠. 3번 보겠습니다. F5 누르면 실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용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씩 하나씩 저 리스트들을 호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주석 처리하고요. 맨 처음에 할 거는 리스트 2번에 0번째 있는 요소랑 그 다음에 리스트 2번에 네 번째 있는 요소. 그러니까 1 더하기 5죠. 그러니까 네 번째에 있는 요소가 아니라 4 인덱스에 있는 요소. 그러니까 0, 1, 2, 3, 4. 네 번째 인덱스에 있는 건 5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건1 더하기 5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F5 눌러서 확인해 보면 당연히 6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 5번에 있는 거고요. 리스트 5번에 이 복합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호출하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F5번 눌러 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대괄호 열고 인덱스 다시 대괄호 열고 대괄호 열고 닫고 대괄호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 호출이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걸 전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실제로 하실 때,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마이너스 1이라는 인덱스로 호출하면 마지막 값 가지고 온다라는 거. 다음은 연속해서 그냥 바로 호출을 하겠습니다. 실행 한번 하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설명 써 있으니까요. 0을 포함해서 여기 이거는 0 인덱스에서부터 2번 인덱스까지가 아니라 이
그러니까 2번 전, 그러니까 미만이에요, 미만. 그러니까 2 미만 인덱스니까 1이죠, 1. 그러니까 0, 1. 딱두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0번째, 1번째 있는 거죠. 두개 불러졌습니다. 미만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 부르는 거죠. 리스트 3. 그런데 2번째 인덱스니까 0, 1, 2죠. 2019, 그 다음에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두개 불렀다.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호출은 여기까지인 거고요. 이번에는 리스트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A라는 리스트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1번째 인덱스예요. 인덱스. 인덱스. 첫 번째 1 인덱스에 있는 거 값. 이게 0번째 인덱스죠. 래빗이. 그리고 숫자 2018이 1번째에 있는 인덱스에 있는 값입니다. 1번째에 있는 인덱스의 값을 2019로 바꿔라 라는 내용인 거고, 당연히 프린트하면, 저기, A라는 리스트를 프린트하면 바뀐 2019 값이 있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인해 볼건 리스트의 연산. 어떻게 더하고 뭐 이런 걸할 수가 있는지. 리스트의 연산 한번 볼 거고요. 보면 리스트 하나는 1, 2, 3, 그 다음에 2번째 4, 5, 6. 그리고 리스트 3은 1리스트와 2리스트를 더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값을 보겠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합쳐진 거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번에 볼 건, 아까 이제 연속된 거였네요. 이게 합쳐진 거에서 이제 네 번째 요소를 출력한 겁니다. 0, 1, 2, 3, 4.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다이나모에서도 모든 인덱스가 0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레빗 API라든가 프로그래밍을 진행하실 때 제가 가장 헷갈려 했을 때가 어떤 거냐면, 엑셀 API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면 엑셀은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전좀 많이 헷갈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파이썬이라던가 다이나모기 때문에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요소 삭제. 요소를 어떻게 지우는지 del이라는 함수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2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지워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 다음에 remove,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값을 넣으면 여기 설명 그대로 처음 만나는 객체 2019라는 값을 처음 만나는 그 값을 지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결과 값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다제 블로그를 통해서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씩 눌러보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해볼 거는 리스트 요소 추가하는 거예요. 네. 리스트가 정해져 있고, 이번에 append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리스트 안에 해당 값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바로 그냥. insert라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일단 append라는 걸 넣으면 바로 뒤에, 맨 뒤죠. 맨뒤 인덱스에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두 개. 복합 리스트죠. 이거는 복합 리스트를 추가한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는
추가된 거죠. 복합 리스트. 지금 이걸 따옴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따옴표만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인서트라는 거는 추가할 때 쓰는 겁니다. 추가. 해당 인덱스에 어떤 값을 추가하고 싶을 때 어떤 얘기냐면 0번 인덱스에 빔이라는 값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중간에 껴넣고 싶으신 거죠. 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 인덱스에 bim이라는 값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한 칸씩 밀린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리스트 요소의 위치를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인덱스를 어떻게 갖고 오느냐라는 겁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리스트 구성되어 있고 리스트.인덱스라는 함수 호출을 하시면 해당 요소가 어디 인덱스에 있는지 바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1 가지고 오겠죠? 1? 네, 1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확인할 건 개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는 겁니다. 리스트 안에 몇 개의 요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len이라는 거는 len이라는 함수는 총몇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list.count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특정 요소를 기입을 하면 그 요소의 개수만 세워줍니다. F5 눌러서 확인하면 두 개고 5는 이제 alien이죠. 총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예. 총 개수 5잖아요. 이런 거 조금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나중에 이 파이썬이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쓰시면 이렇게 개수 가지고 온 다음에 0부터 뭐이 카운트 개수만큼 증가시켜서 해당 함수 값을 갖고 와라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1을 빼줘야겠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면 인덱스가 개수니까 지금 5잖아요. 그러니까 4까지만 증가시켜야 합니다. 아니면은 5 미만까지만 0부터 증가시켜라 라는 조건을 걸고 이렇게 포문, 그러니까 반복문 같은 거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포문이라든가 이런 거할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에서 문자열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거 F5 눌러볼게요. 이건 바로요. 보셨나요? 리스트가 이렇게 아이템이 이렇게 있는데 조인이라는 거 함수를 써서 바로 그냥 보시면 공백을 넣으면서 하나의 문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열을 반대인 겁니다. 리스트로 바꾸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공백을 사용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공백으로 구분된 텍스트잖아요. 텍스트인 게 엑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엑셀을 텍스트로 보내면 기본적으로 탭으로 구분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공백으로 이렇게 써 있는 문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리스트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기본 공백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다른 겁니다. F5 바로 눌러보고, 예, 똑같은 거지만 이건 공백이 아니라 특정, 예, 쉼표를 구분해서 리스트로 바꾼 겁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오늘은 좀 빠르게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제가 지금 썼던 이 내용들은 전부 다제 블로그 쪽에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나실 때마다 한번 눌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외우는 것보다는, 아, 이런 게 있었지? 기억하시고, 나중에 파이썬 다루실 때 생각날 때마다 한번 찾아보시는 게더 도움이 될 거예요. 굳이 외우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는 딕셔너리. 딕셔너리도 많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딕셔너리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갈 거는, 제어문, if라던가 for, while 세개 정도 집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파이썬을 사용해서 어떻게 API를 호출하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